아니, 이거, 잠깐만. 내가, 잠깐만. 화면 공유 안 했구나. 그리고 나도 들어가야 되지? 정신 없어. 야, 나한테도 아이디가 잘못됐대. 아니, 잠깐만, 녹화를. 일단, 뭐고요? 카인, 뭐고? 카이나? 예, 뭐냐고? 뭘까요? 어? 육줄기 오메가. 육주기 오메가, 맞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얘네들을 일단 그 거듭 제곱해야 되는 것들을 저 뭐냐, 단항식으로 만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로 바꿀 거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일로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fn은 오메가 제곱의 n승 더하기, 오메가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를 바꿀 거고, 최대 6번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6주기니까. F1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오메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F2는 2 집어넣으면 오메가 4승, 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그러면 0이겠네요. 그죠? F3은 오메가 6승 1이고요.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네요. 그죠? F4는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 맞죠? 그러니까 오메가 8승이니까 오메가 제곱 맞고요. 더하기 오메가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에서 얘도 0이네요. 그죠? F, 야, 이현이 뭐라는 거냐? 잠깐만, 일단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자. 5승은 오메가 10승이니까 오메가 4승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오메가 5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죠? 맞지, 얘들아,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고쳐놓으면 2오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F6은 오메가 12승 1, 오메가 6승 1, 여기는 플러스 1. 쌤, 그래서 마이너스 2 오메가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2오메가, 쏘리. 그럼 이렇게 6개를 더하면 이거, 이거 죽고 다 죽는데요? 6개씩 더하면 0이네요. 그러면 그냥 0이죠. 잠깐만, 될까? 대문자, 소문자 다 했어? 26번 되셨습니다. 이거 누구 질문이었어? 저요. 응. 6개만 해봤어? 저 그걸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아, 너 지금 얘를 못한 거야? 네. 맙소사. 에이, 참. 아, 그러니까 단항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거듭제곱 할 건데. 일단. 아니,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이현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이패드면 크롬 깔아서 저 링크 복사해서 들어가면 바로 돼요. 그걸 알려줘, 왜? 이현이한테.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의미가 없잖아. 이현이 좀 살려줘. 옳지.
자, 그 다음 건 65쪽인가? 그죠? 똥은 누가? 이현이가 똥인가? 야, 똥 누구냐? 이현이냐? 예, 저예요. 야, 얼굴 치워. 예? 얼굴 치우라고. 너 이거 녹화돼. 너 나와.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얼굴에 좀 자신감을 버려. 야, 일단 4번 가봅시다. FX, 3차식. FE가 될수 없는 거? FX의 행근 허근이면, 이거 전에 하지 않았냐? 전에 했던 거 아닌가? 알파면, 알파 3승도 한 근인데, 알파가 한 근이면 알파 3승도 한 근인데,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야? 저예요. 이게, 이 얘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때 했었잖아, 주말에. 졸려 열심히 했었잖아. 왼수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파가 근이면, 알파 3승도 근이어야 되니까, 일단 알파가 1이면 돼요. 1이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가 3주기 오메가면 또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죠? 알파 3승도 알파랑 아니 알파 3승은 1 되겠구나. 그죠? 그죠? 알파는 1이고 알파 그러니까 3주기 오메가거나 세 번째 아니면 뭐여도 될까요? 알파 3승이 알파 바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FX가 X3승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얘는 0의 세 근이 알파 그러니까 뭐세근 있으면 하나가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가 알파 알파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만약에 실근이 1이었다면 맞니? 그리고 3주기 오메가고 3주기 오메가 바면 일단 돼요.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1 그죠? 그리고 3주기 오메가 바면 될수 있어요, 그죠? 맞니? 또 하나는 알파 3승이 알파 바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될까? 그러면 1 알파 3승이 또 근인 상황을 한번 또 보겠네. 그죠?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이면 FX는 x-1, x제곱 3주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돼요. 이러면 3승이 다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F2는 뭐가 됐고? 1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7 해서, 그죠? 얘는 하나 떠요, 그죠? 오케이? 한번 더. 알파고 알파 3승이 알파 3승이 알파 바람 같으면 맞죠? 얘가 알파 바람 같으면 봐봐. 여기서 양변에 알파씩을 곱하면 아니다. 어떤 두 허근이 알파랑 알파 3승이려면
알파 3승이 알파 바랑 같으려면 이거 좀 빨리 갈수 없을까? 이거 뭘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 이거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이거 이현이 처음에 풀어줬던 것 같은데? 얘들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졸라 외로워. 대답 좀 해줘라. 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 네. 그죠? 네. 알파 3승이 그 나머지 하나의 그거였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알파 바의 3승도 그럼 알파였단 얘기잖아.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나? 양변의 네. 발을 씌우면? 그럼 이렇게를 곱하면 알파바의 3승이 알파알파바랑 같아, 그지? 맞죠? 네. 근데 얘가 그럼 1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봐. 그러니까 별삼승이 별이 되는 게 별로 묶으면 별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맞니? 네. 별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인데 문제는 이 알파알파바는 뭐 알파가 p 플러스 qi 꼴이었으면 얘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파알파바가 1이야, 그지? 맞죠? 맞니? 네. 그리고 두근의 곱이, 자, 그러면 이때는 알파라는 놈이 알파 3승이랑 알파 바랑, 아이 뭐야. 이거 분명 했었는데. 알파 3승이 알파 바 됐고요, 그죠? 맞죠? 그리고 알파 바의 3승은 알파였어요. 알파 알파 바가 1이었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3승 더하기 알파바의 3승은 알파 더하기 알파바야. 이게 근데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알파바, 알파 플러스 알파바로 본다면 얘가 1이었으니까 얘를 별 3승 마이너스 3별은 별. 맞죠? 그럼 별 3승 빼기 4별은 0. 그러니까 별은 로 묶은 별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별은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0인데 맞지? 그러니까 지금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이 또는 마이 또는 0인데 얘가 p 플러스 qi 더하기 p 마이너스 qi라고 한다면 맞니? 그럼 얘가 2p잖아. 이 p가 이거나 마이거나 0이니까 맞니? 그러면 이때 알파는 얘가 2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이거나 마이거나 0이거나잖아 맞니? 그럼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이었으면 fx는 첫 번째 상황이면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거고요. 맞죠? 한번 더.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이 상황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마지막 또는 fx는 0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인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종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몇이고? fe가. 1, 4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1. 여기서는 1 곱하기 FE가
1 곱하기 4 더하기 4, 8 더하기니까 9. 9가 있고요. 이때는 FE가 1 곱하기 5니까 5죠. 5, 7, 9는 있고, 잠깐만. 어디 뭐 잘못 갔나? 1579가 있죠. 579가 있죠. 또뭐 잘못 갔니? 이거 그때 우리가 헤이 다시 야좀 그때 했던 사람들 좀 같이 좀 해줘 헤이 그러니까 다시 얘가 한근이 허근이야 그럼 그 허근이니까 켤레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실근은 무조건 하나 있을 거예요 야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졸라 섭섭하다 자, 그러면 알파가 한근이면 알파 3승도 근이라며. 그러려면 일단 알파가 1인 상황이 일단 하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근은 만약에 그 실근이 3승에도 실근일 거고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알파 3승이랑 알파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로 묶으면 넘어가면 아 이것도 있구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도 있구나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가버리면 그 실근이 될수 있는 건 실근 후보는 뭐가 돼? 0 또는 1 또는 마일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실근 후보는 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근 후보가 알파 3승이 1이 되는 경우 알파 3승이 하필 또1 또는 마일이 되는 3주기 오메가도 있고 6주기 오메가도 있을 거야 그죠? 알파 3 그러니까 만약에 3주기 오메가였으면 이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을 거고 6주기 오메가 있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근이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을 거야 그죠? 아 여기가 그래서 잘못 갔구나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3승을 했을 때 실근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3승을 했을 때 다시 그냥 그 허근이 되는, 즉, 알파 3승이 알파가 되는, 허근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맞나? 하이나 마이너스 사이.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제곱은 1이니까, i는, i, 알파는 i 또는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은 x제곱 플러스 1 하나 걸리고, x-1이 걸리거나, 그래, 최소한 했었잖아요. 계속 조용히 있는 거야. 이렇게 있거나. 이럴 수가 있죠. 혹은 얘도 있겠네요. 그죠? 0과 1과 마일이 그 실근 후보였으니까.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 알파 3승이 알파 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봤듯이, 알파 바는 몇이었고, 1이었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2 또는 마이 또는 0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를 벌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있었을 거고 여기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있었을 거고 0이었으면 x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는 어차피 했었다 이거죠. 맞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x 또는 x-1 또는 x 플러스 1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FE는 1 곱하기 7. 7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맞지? 아니다. 2 넣으면 3이구나.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 9가 있었을 거고. 세 번째 2를 넣으면 1 곱하기 5. 5가 있었을 거고. 2를 넣으면 3 곱하기 5. 15 있었을 거고. 맞니? 그다음 2 곱하기 5니까 이때 10도 있네요. 그죠? 이때도 보면 얘가 몇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럼 이때 될수 있는 건 2를 넣으면 2거나 1이거나 3이 될수 있죠. 한번더 여기다 2를 넣으면 4, 얘가 9니까 2를 넣으면 9이 18이거나 9거나 9, 3, 27될수 있죠. 될수 없는 게5 있고요, 7 있고요, 9 있고요, 12만 없네요. 15는 있으니까. 요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갈까? 네. 이거, 근데 또 조승연이냐, 이거? 네. 너왜 이거 그때 했는데 주말에 했던 거 기억나니? 너 그때 안 들었나? 네. 근데 왜 영상을 다안 봤어? 1품은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우리 이거 질문 받을 때 영상 올렸는데 안 보고 이 자식아. 1품은 아직 못 봤어요. 그때 진도만 봤어요. 원수야. 자, 1번 볼게요. FX가 이거 몇 쪽이지? 83쪽이래요, 이제. FA보다 작은 게, 마산부터 A였다고 얘기를 하는 게, A는 그냥 몇이겠냐? 대칭 축이 마이니까 A는 마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FX가 있잖아, 얘들아. 모르긴 몰라도 아니가 A가 이보다 크다는데. 내가 잘못 봤어. 마일과 오니까 알아 이 자식아. 이면 그죠? 4여야 되니까 A가 7이네. 그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오잖아, 얘들아. 대칭축이 지금 몇인 거야? X는 2인 거 맞죠? 여기까지 될까? 네. 얘들아,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지금 FA보다 작은 게, FA보다 작은 게 A부터 마삼까지라는 건, 얘와 얘의 대칭축도 X는 2니까, 두개 더해서 4여야 되니까 A가 7이었단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f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7보다 작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마이 12가 0보다 작다. 마 6이랑 2 되는 거 아니야? x는 마이부터 6까지 아닌가? 모든 정수의 값 마일, 0, 1, 2, 3, 4, 5다 더하면 14인가? 될까? 이건 누구 거냐? 저요. 조승연이냐 또? 네. 이건 왜안 됐냐? 대칭축 잡았어? 저 FA를 저렇게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아, 너 설마 FA를. 저기다 넣었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5? 아니요, 또 다른 그래프로 생각했어요. 이해 갔어, 승현? 네. 그다음 얘는 몇 쪽이냐? 얘는요, 86쪽인 것 같아요. 이제 부등식 쪽인 것 같고요. 어떤 상점에 사탕 A를 한개 팔면 25%의 이윤이 남는다. 세일 기간 중에 사탕 A를 한 번에 N개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구입하는 사탕의 가격을 정가의 100분의 N-20의 제곱 퍼센트만큼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사탕을 판매하려면 고객이 한 번에 구입하는 사탕 A는 최대 몇 개를 제한해야 되는지.
N이 몇 개여야 되는지, 최대 몇 개가 될수 있는지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건 질문 누구 거예요? 쌤 저요. 예영이야? 이게, 봐. 정가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윤이 0, 100분의 25, 즉, 4분의 1 A만큼이 남는다는 거잖아. 맞죠? 맞니? 그러면, 원가는 4분의 3A였을 거야, 그죠? 이것까지 될까? 원가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윤을 제외한 원래 내가 이제 필요한 금액이 원가였는데 원가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만드는 거잖아. 이건 이해 갈까? 이해영아? 돼요? 자, 네. 정가에 얘만큼을 할인했다는 건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N-20의 제곱만큼을 할인해서 판매했어. 됐어요? 한 번에 N개 구입하는 고객에게. 됐니? 원래는 하나당 A개, 그러니까 그런 N개만큼을 팔았다는 거잖아. 됐니? 여기까지 될까요? 그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이게 원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보다는? 이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원가보다 아니요. 싸지면 이건 손해를 안 보,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거 이해 아하. 갈까요? 예. 자, 그러면 AA는 이제 까도 되죠? 그죠? 그리고 N 곱하기 100분의 100-N-2의 제곱이 4분의 3보다 커 낫다. 맞죠? 양변에 100씩 곱하면 N 지금 곱하기 20 이에요. 어? 20이에요. 아, 여기 20. 땡큐. N 곱하기 100을 곱하면 이게 10의 제곱이잖아, 얘들아. 게다가 N-20의 제곱이고 이게 75보다 커 낫으면 돼요. 맞죠? 이게 10 플러스 n 마이너스 20, 10 마이너스 n 플러스 20 곱하기 n 75, n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더하기 n 30 마이너스 n 이 75보다 이거인 거 맞나? 그죠? 이거 좀 정리 좀 하면. 저 괄호들부터 정리하면 마이너스 n제곱 10n, 30n, 40n 맞죠? 마이너스 300 곱하기 n은 75보다 커 낫다. 그러면 n3승 마이너스 40n 제곱 플러스 300n 플러스 75가 0보다 작고 낮다 됐어요? 넘기면서 들어갔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1, 마이너스 40, 300, 75, 25로 되나? 1, 25, 마이너스 15, 25 곱하기 15 하면 125, 25, 375, 되겠, 마이 375, 안 되나? 쉽게 가볼까? 5로 되나? 125? 안 되는데? 야, 이거 푼 사람 뭘로 되디? 풀긴 했는데 풀이가 없어요. 뭐야? 맘상대로 풀었다 이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딴 데다 본것 같아. 25 곱하기 15가 아까 375였지? 안 되고. 아우 씨. 이거 또튼 사람 없냐? 이거 아니면 안 풀었냐? 저도 못 풀었어요. 아, 너도 못 풀었어? 이거, 잠깐만. 어차피 안 되는데? 야, 튼 사람이 아예 없어? 지금? 이게? 25로 안 됐지. 75가 25 곱하기 3이니까. 15. 3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할인했으니까 양변에 110 곱했고, 맞죠? 계산 어디 잘못 간 데가, 없는데, 30-n이고, n-10이고, 마이너스 n제곱, 10n, 30n, 40n, 마이너스 300. 맞고, n3승, 마이너스 40n제곱, 더하기 300n, 플러스 75. 맞는데? 5로 안 됐지. 마이너스로 가봐. 마이너스 5로 걸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으로? 안 걸리는데? 야, 이거 진짜 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잘못, 야, 근데 왜 예영이만 질문했어? 안 풀었다 이거야, 설마? 야, 얘기 좀 해봐. 누군가 질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그러면 저 뭐냐? 가인이한테 질문할 거안 넘겼냐? 아, 전내 일품을 거의 다 모르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듣고 나머지 야, 그냥 아까 보니까 일품 잠깐만, 너 질문 많은 것 솔직하게 같아. 얘기해. 너 아예 안 풀었냐? 일품이요? 아니요, 저 1품 많이 풀었어요. 제 기준. 야, 근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봐. 이게 정가의 25%의 이윤을 남는다며? 그지? 그러면 할인율이 25보다 이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25%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25%보다 더 줘버리면, 그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네. 100분의 n-20의 제곱이 100분의 25보단 작고 나타야 되네. 아, 뭐, 내가 잘못했네. 그죠? 그럼, 아, 그래서 네가 암산이 됐다? 25개. 그치. n-20이 마오부터 5까지니까, n은 15부터 25. 근데, 최대 25. 이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20보다도 크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몇 쪽이라고? 86쪽?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미안해. 이어는 풀었어? 근데 답이 70개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00분의 25예요. 그냥 답이 25 100분의 아니에요? 25라고? 어?
그냥 25. 근데 내가 25라 그랬잖아. 에? 아니, 100분의 25라고 했는데. 내가? 예. 아니, 내가 25라고. 그래? 아니, 아, 말을 그렇게 했다고? 아니. 아니, 식에서. 시계서요? 어디, 이거 얘기하는 건가? 100분의 25가 아니라 거의 25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25%잖아. 25%는 100분의 25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거 100분의 n-20을 재고도 그냥 퍼센트로 되는데 그럼 둘다 같은 단위 아니에요? 그럼 그냥 25 이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100분의 n-20의 제곱이, 그죠? 25보다 작거 같다. 네. 그죠? 그래서 n-20의 제곱이 2500보다 작거 같다. n-20은 그러면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그럼 n은 마이너스 30부터, 맞나? 70까지? 그럼 최대 70개야? 네. 어, 그러네. 맞아요. 퍼센트니까 얘가 100분의를 씌우면 안 된대, 그지? 오케이. 아, 이형 그래서 맞았어? 70개로? 네. 자, 모든 실수, 이거는 몇 쪽이지? 유나 왜 나갔냐? 87쪽. 유나 왜 나갔냐?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너 핸드폰을 보고 있어? 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키는 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면,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Y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얘들아. 크지 않을까요? 아니, 윤혜석도 구라치지 마. 왜또 튕겼어? 닥치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고, 이래서 y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y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맞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 될까요? 네. 그죠? 그 말은 얘의 최댓값이 얘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몇일 텐데 마이너스 2a분에 비하면 2분의 2a-2a-1이니까 여기 a-1일 때야. 여기가 이렇게 좀 옮겨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갔겠구나. 여기는 x가 몇일 때? a-3일 때 알죠? 집어넣은 최소야. 그럼 a-3을 집어넣으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의 제곱 플러스 9. 즉 마이너스 a-3의 제곱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구 더하기 9. 그죠? 어차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1의 제곱 더하기 2 a-1의 제곱 더하기 2a-1. 그래서 a-1의 제곱 더하기 2a-1이라서 맞죠? a제곱 마이너스 2a 죽고요. 1 죽고요. a제곱이에요. 그럼 요렇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얘보다.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2a로 묶으면 a-3 되고요.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개면 3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누구 거였어요, 질문? 저요. 이형
무슨 말인지 약간 너 그림 안 그렸지? 안 그린 것 같아요. 저 그대로는 저런 모양으로는 안 그렸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도 됐어? 네. 일단은 요거까지 일단 오늘 할게요. 다음 목요일날 아니다 수요일날 근데 못하지? 니네 내일 원래 내일인데 못하지? 예. 영어? 네. 많이 외웠냐? 조승현? 네. 김한별 못 외웠다고 하나도 못 외웠다고 그래서 오늘 못온 거는데 네. 알아? 네. 얘가 자 28번 보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A 마이너스 얘는 일단 되고 요렇게가 되는 건 맞는데 이건 안 되죠. 이게 얘가 이렇게가 안 되지. 두개 더해서 2a-4가 되는 게 아니잖아. 2a-3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의미가 없었네. 이거 누구 거죠? 질문? 얘들아, 이거 질문 누구 거였니? 어라? 이거 질문 아무도 없어? 과연 나 이거 누구 거야? 예영이 아니면 누구야? 승현이 거예요. 아, 근데 서로 손 말을. 아니에요. 예영이야, 그러면? 아, 그럼 저 이거 찍어서 보낼 아! 때이 위에 낙서돼 있어가지고 잘못 찍혔나 봐요.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네.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조승현 씨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하나, 딱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할 필요가 없었네. 그 다음에, 지금, 95쪽 14, 15인데? 95쪽? 일단 요거 요한 문제만 더 와보고 갑시다. 또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니네 내일 지장 있잖아. 근데 원래 보통 한 니네 한 12시 1시쯤 자지 않냐? 11시에 자요. 아 웃기지 마. 니가 집에 가는 시간 11시 거 아니야. 나 같은 진짜예요! 경우는 구라치고 있어. 야 집에 가면 11시 아니냐? 저 10시 반쯤 가요. 전 바른 30, 생활 어린이기 때문에. 30분만에 잔다고? 그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30분, 그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렇게 일찍 그래도 자면? 지금 시간이 원래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들어, 임마. 오. 자, 점피는 A, 직선 AB 위의 점이고요. 원점 O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 이 AC와 만나는 점은 Q. COQ의 넓이가 이래? 요 넓이가 몇이라고? 2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길이가 몇이었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 맞을까요? Y 값이 여기가 1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3,1이었겠다. 왜? 얘는 기울기가 1짜리였으니까. 그죠? 그럼 마3,1을 지나니까 요 새끼가 기울기가 마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3이었다는 거죠. 그럼 y는 얘가 3x지. 맞니? 어? 그러면 잠깐만. y는 3x고 얘가 이름이 뭔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만나는 점인데, 그지? 그러면 5x는 4, x는 5분의 4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5분의 4, 몇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5분의 12일 수 있고요. 근데
모든 X좌표들의 합이래. 쟤 말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나 봐.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요렇게만 줬지만 다른 그림도 상상해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y는 x 플러스 4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자, p가 만약에 여기 어디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성분 아니 자, 요렇게. 아, 왜 이러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오케이? 얘와 수직인. 직선이 있어서. 될까? 얘와 얘가 나중에 이렇게 만났겠죠? 그렇죠? 여기가 Q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COQ의 넓이는? 이게 지금 2이려면 얘가 4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위에서 만났지. 그럼 아래에서 마일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미안해. 그 높이가 지금 몇일 때인 상황?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죠. 헤이. 여기 C가 마사, 콤마 0이었으면 Q가 여기 어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A씨가 Y는 미안해 그림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Y는 X 플러스 4가 있고요. 그러면 Q가 여기 있었던 거야. Q가 이번엔 5, 아니다 마오, 마일이었겠네. 마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가 지금 2인 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Q는요, OP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QO와, 그죠? 얘가 Y는 5분의 1X였으면, 맞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었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5X가 있고, 맞죠? 그게 누구와? 요 새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5X가 만나는 점을 찾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4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떠요. 이번엔 마이너스 3분의 4죠. 얘가 5분의 4였고 5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하면 15분의 12 빼기 20 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8 되겠네요. 이렇게 답 되겠네요. 될까요? 그러니까 P가 사실 한 이렇게 지나서 이쯤에 있었겠죠, P가 이번에. 그렇지 않을까?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Q를 거꾸로 Q부터 잡고 뚝뚝뚝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되겠니? 고생 많았어. 아이.
와. 아빠니 늦게 끝나갖고 많이 못해줬네. 미안하다. 저 뭐냐? 금요일날 좀 많이 좀 더. 금요일날 아예 니네 아좀 일찍 올수 있으면 일찍 와서 이렇게 한번더 녹화를 걸게. 알겠지? 그냥 네. 냇갈려 풀지 않고. 알겠죠? 갖고 오고 검사 좀 하고 갖고 오고. 알겠죠? 반장 그러면 다시 한번 공지해줘. 쌤, 저는 금요일 날못 오니까 그냥 가인이한테 문자 보내놔도 돼요? 아니면 쌤이나? 카인한테 문자 보내놔줘. 그럼 쌤이 영상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야죠. 오예. 쌤 나가게 해주세요.